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박현 성형외과 전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 뒤에서 보이는 그 엉덩이, 즉, 뒤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다시 위쪽으로 좀 올라와가지고 그 옆에서 본 얼굴, 즉, 옆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술이 튀어나온 것도 아니고 돌출입도 아닌데요. 코가 낮긴 합니다. 코끝과 턱끝이 적당한 사선이 아니고 그 환자분 질문 중에 제가 잠깐 끼어듭니다만 이해를 돕기 위해 아마도 이러한 그림처럼 코끝과 턱끝을 연결하는 선을 설명한 듯한데요. 이는 미인의 옆모습에서 나타나는 리케츠 라인이라고 합니다. 다시 환자분의 질문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이 코끝과 턱끝이 일직선 마냥 떨어져서 하관이 전체적으로 나와 보이는 걸 뭐라 하나요? 옆모습이 너무 안 이뻐요. 옆태 예뻐지는 법 있나요? 역광으로 확연히 드러나는 얼굴 옆모습의 실루엣입니다. 상안면부에서는 눈썹뼈 부분, 중안면부에서는 콧등 라인, 하안면부에서는 턱끝 엣지 라인으로 옆태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 눈썹뼈 부분을 영어로는 supraorbital ridge라고 하여 안화상 융기라고 번역이 되기도 하는데요. 서양인에게서는 이 부분이 전방으로 융기되어서 상대적으로 눈이 깊게 되는 것입니다. 뇌와 눈알을 연결하는 시신경은 제2 뇌신경으로 동양인이나 서양인이나 동일한데 서양인의 경우 이 눈썹뼈가 돌출이 되어 있어서 상대적으로 눈이 들어가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눈썹뼈 돌출을 영어로 frontal bossing, 뭐, 굳이 이제 그 해석을 하자면 전두골 갑질, 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이 남성적이고 또한 원시적이라고 느껴지게 되므로 여성에게서 눈썹뼈 부분, 특히 이마 아래쪽이 나와 있는 경우는 조심해야 하는데, 왜냐하면 여성적이기보다는 뭐 남성적이고 중성적인 이미지를 주기 때문입니다. 얼굴 상중하 중에서 중간 부분의 옆태 예뻐지는 법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이 콧등, 콧대 라인인데요. 콧대는 골격을 이루는 골질과 이를 덮고 있는 육질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콧대를 세우는 데에는 골격과 살집이 조화로워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실리콘 콧대 성형의 경우 콧대를 많이 세울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단단한 골격적인 부분이 우세하게 됨으로써 실리콘이 비쳐 보이거나 수술한 티가 나는 단점이 있겠고 요즘 많이 시술하는 코필러의 경우 이는 주로 물컹물컹한 육질 성분으로 높게 세워지지가 않고 옆으로 퍼지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이를 예를 들면 집을 지을 때 H빔과 같은 그 기둥이 바로 서야 높이 집을 올릴 수 있는데 이 물컹물컹한 필러로는 모래로 성을 쌓는 것 같이 쉽게 허물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옆태 예뻐지는 법으로는 단단한 골격적인 코 실리콘 성형이 유리하겠습니다. 얼굴 옆라인 옆태의 완성은 이와 같은 턱라인인데요. 이를 하나하나 분석해 보면 노란 원 부분인 귀 아래쪽에 있는 귀밑 사각턱으로부터 조울이나 볼살 처짐이 없는 빨간색 원의 중간 턱 라인, 그리고 파란 원 부분의 입술 아래 턱 라인이 있는데요. 귀밑 사각턱에 대해서는 인류 연예인 사각턱과 그 성형수술로 만든 V라인의 턱라인 차이점이라는 동영상에서 특급 연예인이 사각턱이 있는데도 예쁜 이유에 대해 설명을 드린 바 있고요. 앞턱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렇게 파란 선 부분의 턱라인을 T절골, CO절골, V라인 절골, 턱끝 축소술로 줄이게 된다면 턱은 줄어들었을지 모르지만 옆태 라인이 둔해지게 됩니다. 옆태에서의 이 턱끝의 중요성은 이두 분의 그 주걱턱형 얼굴을 이렇게 보시면 그 아실만 하실 텐데요. 이턱 라인 엣지가 확실함으로 인해
이분들의 개성이 살아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턱선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영애 씨가 되겠습니다. 이상 살펴본 그 엽태를 예뻐지게 하는 구성 요소는 여기 도식화된 그림에서의 이 안화상륜기를 포함한 상안면부의 그 녹색선, 그리고 콧등 라인의 그 노란선, 그리고 앞턱 윤곽의 그 하늘색 선인데요. 사실 한국 사람이나 뭐 동양인에서의 가장 중요한 치트키라고 할수 있는 부분은 바로 이 빨간선 부분, 즉 귀족 혹은 코옆 꺼짐이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코옆 꺼짐에 대한 동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